예, 형님. 아, 데오필라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자무회장 강소영 에마누엘라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세 분이 계신데요. 먼저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 그리고 반주자 선생님이 계세요. 39명의 단원들을 이렇게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창으로 만들어내려면 그 지휘자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노래 선정이라든지 아이들 발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화성을 넣고 그 조화롭게 하나의 노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도 많이 짜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그 계획을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잘 같이 맞춰가지고 이끌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한번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한번 했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트레이너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이 정말 똘똘 뭉치셔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자 선생님은 일단 되게 치밀하시고요. 계획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맞는 그런 생각도 되게 깊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면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이큰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엄격할 때는 아이들한테 엄청 무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중1, 2학년들은 좀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되게 다정하고 마음을 좀 읽어주는 그런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따뜻한 면도 가지고 계시고요. 반주자 선생님은 그냥 딱 보면 천사예요. 아이들이 음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가서 선생님 이 음정 어때요? 한번 잘 모르겠어요 하면 다시 짚어주시고 다시 들어보라 하시고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친구 같으세요. 개구리치시고 아이들하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장난 되게 잘 받아주시고 또 되게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트레이너 선생님 보이면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앵기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친구 같은 모습들이 친구들은 또 트레이너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연습할 때는 지휘자 선생님 밑에서 엄격하게 또 연습을 하고 그세 분의 조화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 윤비연 소아대리사 선생님, 그리고 반주자 선생님, 안예슬 요세피나, 트레이너 선생님, 우도희 베로니카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최고! 우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연주 잘해봅시다. 화이팅!